먼 곳을 바라볼 때 겹쳐 보이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멀리 부천에서부터 찾아주신 고객분의 안경입니다. 먼 곳을 바라볼 때 겹쳐 보이는 불편함은 일단 굴절 이상 미교정이 있습니다. 근시, 원시, 난시 등의 미교정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눈의 시선이 한 곳으로 바라볼 때, 예를 들어서 알파벳 D자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렇게 시선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. 내지는 과도하게 어긋나게 되면 사물이 겹쳐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런 양안시 이상은 한눈을 가렸을 때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. 문제는 먼 곳을 보면 초점이 맞는데 움직일 때, 운전을 할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순간순간 각각의 눈이 사물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빨리 맞출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 밸런스 비율이 맞지 않으면서 초점이 안 맞았고, 한참 보고 있으면 약간 틀린 미세한 어긋남을 눈에서 조정을 하여 하나로 보면서 일치하게 되겠습니다.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.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눈에 있는 양을 모두 다 처방하는 것이 아닙니다. 프리즘 처방으로 인하여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 프리즘 처방을 하게 됩니다. 실제 처방되어야 될 프리즘보다 낮은 프리즘 양을 처방하여 맨눈보다 편안하게 볼수 있고, 그리고 두 눈으로 봤을 때 위화감이 적도록 하였습니다. 프리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사물에 거리감이 틀려지고 오히려 흐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양안시 이상의 경우에는 두 눈으로 봤을 때 불편함이 있고 한쪽 눈을 가렸을 때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.